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끝장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을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성을 찾으라고 맞받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을 365 국감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 아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6가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가지 대책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행안위에서도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주요 증인의 국감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집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공격과 수비의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감을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동시에 다음 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국감 기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등 공세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음주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등의 증인 채택도 검토 중입니다. 예,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관련 여야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금정구 관내 성당과 교회 등을 방문한 한 대표는 정쟁이 아닌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위해 양당은 민주당 김경지,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에 대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론조사를 반영한 최종 결과는 오늘 오후 5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